마반 야바라미.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학업성취 기도 회양법회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험생들을 위해 응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날에 꼭 해야 할 일.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일생일대의 대학 입시를 치르는 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아주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날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계송을 한편 읽겠습니다. 덕구경 제112송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노력하며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네, 부처님 시대에 삿바다싸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삿바다싸는 열심히 수행하긴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통되질 않았어요.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나는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수행자로서 도저히 자질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환속을 하자니 이미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한 몸, 다시 환속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의 특기는 뭐였냐면은 이발사였어요. 모스님들 사이에 무슨 이발사가 필요합니까? 예전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연도기가 좋아가지고요. 연도기, 오중 연도날이 있어요. 오중 연도가 있어서 혼자서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혼자서 하기가 힘들었어요. 삭도로 다른 분이 해줘야 돼요. 그걸 아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늘 삭도를 잘 갈고 삭도를 지니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삭도를 이용해서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삭도로 자신의 동맥을 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맥을 끊으려고 나름대로는 의식을 딱 치르고 동맥을 딱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한 생각을 돌이키게 돼요. 아,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동맥이나 목숨줄이 아니구나. 그럼 뭘 끊어야 되지?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삭도로 번뇌를 끊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목숨을 내이 아까운 목숨을 함부로 끊으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한 생각을 돌이키는 순간 이분은 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라한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미 성근 공덕을 많이 심었던 분이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킴으로써 바로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걸 부처님께서 아시고서 나중에 바로 이 계송을 읊으신 거예요. 백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노력하며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돌이켜서 바른 생각으로 단 하루 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동안 헛되이 산 수많은 낱날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르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오직 반야 바라밀다 행이다. 오직 반야 바라밀다 행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직 노력하는 것. 그게 저도 잘안 돼요. 이 법문을 하면서까지도, 법문도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문도 막 잘해보겠다고 막늘 이게 끙끙대요. 물론 평소에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길어놓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올라와서는 그때부터는 잘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야 돼. 그냥 할 뿐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고 막 용을 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욕심이 돼요. 욕심이 개입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날,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날,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죠?
성도하신다. 또는 성도하시기를 준비하는 날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성도를 준비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아, 부처님께서 고행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처절하게 고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셨어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아, 이 고행으로는 안 되는 것이네. 이 고행은 내가 지금까지 그 어떤 수행자보다도 나만큼 고행한 이는 없을진데, 이 고행으로 내가 안 되는 것이니, 고행으로 성도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고행은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목욕을 하셨어요. 강물에 목욕을 하셨어요. 강물에 목욕을 하시고 분소일을 갈아입으셨어요.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그럼 몸을 씻었으면 당연히 깨끗한 몸을 새로이 감쌀 또 깨끗한 옷이 필요하겠죠?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날,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목욕하는, 목욕 재개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목욕 재개하잖아요. 중요한 기도를 앞두고는 우리 스님들도 전부 목욕 재개를 합니다. 재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재자는 가지런 날 개자이고요. 재개는 몸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목욕은 단순히 몸만 씻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를 씻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를 청정히 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가장 청정히 한 상태에서 우리는 중요한 일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부처님의 성도전의 준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수자타 여인에게서, 수자타 처녀에게서 공양을 얻어서 드시오. 식사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성스러운 식사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식사. 당신이 가장 중요할 때 그야말로 중요한 에너지를 써야 될 시기잖아요. 그 에너지를 공급받은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와 정신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거기에 담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의 인연은 너무나 미묘해서 부처님께 공양하시는 분이 등장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수자타 처녀예요. 수자타 처녀가 반얀나무 아래서, 반얀트리라고 하잖아요. 반얀나무 아래서 아주 정말 성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성자를 보고 이 여인이 사실은 성자라고 생각했으라기보다는 그 목신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반얀트리를 섬기는 분이었어요. 저 반얀트리 신이 오늘은 직접 내려와서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그야말로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참 특이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유죽을 끓이기 위해서 1,000마리의 소에게서 우유를 짰다고 합니다. 1,000마리의 소에게서 우유를 짠 다음에 그 우유를 500마리의 소에게 다시 먹였어요. 그럼 500마리의 소에서 또 우유를 짰어요. 이번에는 250마리의 소에게 또 우유를 먹였어요. 그리고 250마리의 소에서 짠 우유를 125마리의 소에게, 125마리에게서 짠 우유를 64마리, 64마리에게서 짠 우유를 32마리에게, 32마리에게서 짠 우유를 16마리 소에게, 16마리에서 짠 우유를 8마리의 소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8마리의 소에서 짠 우유를 가지고 우유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유죽을 아주 정성스레 만들었어요. 정성스레 만들다 보니까 선신들이 그걸 도와줬다고 합니다. 선신들이 거기에 영양소를 듬뿍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영양소를 듬뿍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황금 바구에 담아서 바로 시타르타, 우리 나무 아래서 지금 수행 정진하고 있는 시타르타 청년에게 갖다가
공양을 올렸어요. 보시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을 정말로 드시기도 정성스럽게 드셨어요. 그걸 49등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전설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49등분을 했대요. 왜 49등분을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현정 상태에서 49일을 지내시거든요. 현정 상태에서 49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49등분을 해가지고 그걸 천천히 정스럽게 드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하신 일은 뭐였다고요? 정스러운 식사요. 정스러운 식사.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에너지를 써야 할 내가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스럽게 공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스러운 공양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공양을 마치신 후에 바루가 남았잖아요. 바루, 황금 바루였어요. 이 황금 바루를 강물 위에다 띄우신, 강물 위에다 띄우시면서 어떻게 기원을 하시냐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바루가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원을 하셔요. 그리고는 바루를 조심스럽게 강물 위에 띄웠어요. 강물 위에 띄웠더니 그 바루가 어디로 갔어요? 거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루가 거꾸로 쭉 올라가더니 어느 지점에 거기에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대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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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딪히는 소리가 났대요. 이 세 번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거의 아난타 용왕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용왕이 하는 이야기가 어제 부처님이 탄생하시더니 오늘도 부처님이 탄생하시는가 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7부 중에서 마지막 부리선불, 구나한무니불, 가석불 이 세 분이 부처님이 현겁에 부처님과 함께 우리 겁에 성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바루하고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네, 이런 것은 다 이제 그 전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바로 이 부처님은 사실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기도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분명히 성취되어 그 힘으로 내가 모든 동생들을 구제하기로 그런 기도를 올리셨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이어서 꼭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기보다는 저는 기도를 그렇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멋지게 포장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신화적으로 포장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멋진 신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그 순간 부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신념을 확인하고 자신의 발언,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명상을 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셨다. 이건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마지막에 황금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황금 바로도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황금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황금 바로 과감하게 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쌓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중요한 것을 버린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린 만큼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황금 바루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방금 바로 과감하게 강물에 뛰어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저는 이게 일종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얻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중요한 날에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시험 보면 우리가 시험을 봐서 뭔가를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떠나서 오직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겠다.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벗어나서 오직 나는 할 뿐이다. 수행할 뿐이다. 정진할 뿐이다. 내가 노력해온 만큼 그만큼만 나는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저는 대체로 크게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잔뜩 부린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양궁 선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양궁, 사격 이런 걸 해보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꼭 맞춰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빗나갑니다. 그때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일종의 몰아의 상태, 자기 자신도 잊은 상태에서 당겼을 때 그때 명중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을 임하는 사람, 또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내가 오늘 뭐 아주 중요한 곳에 취업 준비를 취업 시험을 보러 가, 취업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럴 때 다 이런 마음이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중요한 연설을 한다. 그런 마음일 때 바로 이 네 가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목욕 재개를 하는. 이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스러운 식사. 아, 오늘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 안 먹고 그냥 갈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밥맛이 없더라도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내 육신을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뜨고 가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한다. 네 번째, 귀한 것일지라도 버리겠다는 마음,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임하자. 이 네 가지가 저는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저는 부처님의 생애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바로 이 네 가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수험생들 이런 거 챙길 겨를이 없을지 몰라요. 그럼 수험생이 못하면 부모님이라도 학부모님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임해 보신다면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그 성과는 자연스럽게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스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도 있어요. 우리 스님들에게 중요한 날이 뭘까요? 출가한 날 아닐까요? 출가한 날? 출가한 날. 서산대사가 출가하시면서 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혹시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버릇이죠. 제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버릇이죠. 엊그저께 우리 해국 큰스님을 뵈면서 아 저렇게 유쾌하게 본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꼭 심각하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어보려고 마지막에는 시를 한 편 읽습니다. 청어 유정스님 서산대사의 출가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계동에서 오히려 꽃이 지고 청학 동지에 학이 돌아오지 않네. 잘 가거라 홍유교 아래 붉게 흐르는 물아. 그대는 푸른 바다로 나는 산으로 돌아가. 홍육교 아래 붉게 흐르는 물은 바로 세속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 세속의 때는 흘러서 어디로 가라? 저 푸른 바다로 흘러가 버려라. 나는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에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일종의 목욕 재개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상태에서 나는 산에 들어가서 진정한 수행자로 살리라.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는 우리 부처님처럼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시고 성스러운 식사하시고 발원 기도하시고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자고 제안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이 구호를 외치는데요. 오늘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광 대신에 나 자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자. 나 자신을 알자. 나 자신을 지키자. 나 자신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바라님.